어떤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네, 하겠습니다. 사인 부탁드릴게요. 이쪽에서. 그런 모습 공식 포토홀에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네.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준 씨 정면부터 볼게요. 정면. 정면. 네, 스몰 스마일. 네, 스몰 스마일. 왼쪽. 아, 이것은 아니에요. 아래. 자, 몸 돌려서 오른쪽 좀 볼게요. 몸 돌려서 오른쪽. 아까 전에 준이라고 했던 그. 아니야. 가운데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하트요. 가운데 하트. 네. 네. 저희 잠깐만 한번 이야기 살짝만 나눠볼게요. 오늘 굉장히 호쾌하게 등장하셨는데 참여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기 축하 무대를 하면서 옷을 찢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재미있게 즐기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와 시상에는 지난해 수상자이신 공승현 씨와 옥태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공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태견입니다. 승현 씨, 작년 수상 소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앞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네요. 어떠세요? 집에 트로피를 가져가니까 가족들 반응은 또 어떠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트로피장을 새로 하나 맞추셨어요. 그걸 언제 다 채우나 좀 막막하긴 한데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채울 날이 오겠죠? 올 겁니다. 네, 태견 씨는 올해 한산으로 첫 사극 영화에 도전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한산 세트장에 있는 그 거북선이 그렇게 멋지다고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산에서 이제 탐방꾼 역할을 하다 보니 거북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산과 바다만 누비며 영화를 끝냈는데요. 그 경험을 주신 우리 김한민 감독님, 예, 사랑합니다. 거북선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태견 씨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반가운 얼굴들이 진짜 많겠네요. 네, 특히나 지금 저희가 시상하는 부분이죠. 신인 여우상 후보로 오르신 분들 중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모두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서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제 43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년도 수상자이신 공승현 씨 발표해 주시죠. 이게 등장을 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김현희 씨가 수상자가 됐습니다.